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22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종은 주인의 뜻을 전한 것이 종이잖아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종은 그냥 주인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종. 근데 말은 종이라면서 주인의 마음을, 뜻을, 음성이 오질 않아. 캄캄해. 막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 얘기하죠. 그것이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했으면 되는데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했을 것이다. 내 말을 근데 너희들 말하고 전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네 생각 전하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불이 되지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모인 자체가 무엇 모인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막 불타갖고 뭐 우리 뭐 필요 없어요. 왜 한국교회 기대해? 너나 잘하지? 근데 이건 아닌데 하고 조금 많은 사람들끼리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변질됐기 때문에, 이건 사업이 좀 잘 되고 돈 못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 본인들도 속고 있고, 그건 아닌데 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지금 빗나간 거 있으면, 뭐 빗나갔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뭐 알아야, 고치죠. 왜냐하면 연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궁무진한 거 연계인데 이단들도 다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들도 꿈 다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들도 말씀 받았다고 해요. 지금 계시 받았다고 한다니까 요한계시로 다 신천지에서 풀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냐고. 보통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경이, 소경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알도 못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여호와의 그러니까 문제는 회의에 참여했냐가 중요한다고요. 회의에 지금 참여하냐고. 그래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다 같이 지옥 가.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지옥 가고 베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 막 책망했잖아요. 막 그들이 선생이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냐고. 그다음 반드시 얼마나 율법을 다 지키고 애웠고 십일조 하고 금식 하고 다 그랬는데 얼마나 책망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 예수님 오시면 현대 교회는 뭐라 그럴까?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 뭐, 심각하니까, 어째 그렇게 좀 편하게, 좋은 게, 편하게 얘기하고, 복받으라고, 위로받고, 부부간에 행복에 잘 살아라고 좀 하면 좋지. 뭐, 어쩌고. 그런 걸 싫어하는데요. 아니요, 이건 보통 일이야. 왜냐하면 마귀가 쉽게 안 놔두거든.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25절 26절 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한 것이 내가 들었노라. 꿈꿨다 몽사하고 지금 신천지도 저뭐 꿈꾸고 가서 얘기를 해요. 꿈에 봤다고 안 봐놓고 그러면 꿈 얘기 풀어주고 그걸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그만 붙겠느냐 강경한 것을 예언하고 그러면서 27절 28절 다시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라.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림까지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리함이라. 여호와 말씀이라. 꿈을 꾼 자는 든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반 자는 성실하면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개가 어찌 알 같겠냐. 꿈과 말씀은 다른데. 29절 시작. 여호와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그 뭘 알 수 있냐. 내 말이 불이고 방망이로 심령을 두드리고 회개시키고 거꾸로 시켜갖고. 일단 회개시켜야 되거든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꿈 갖고 회개가 안 되거든요. 뒤집어. 아, 내가 잘못한 말씀이 검이 되고 찔려오고. 아이고 잘못했네. 그래서 변화돼야 되거든요. 변화. 근데 이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 생각으로 꿈꾼 것을 얘기해 가지고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한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언한 사람이 에스기 14장에 심령을 따라 예언하자나 화 있을 진저. 함부로 하나님 말했다고. 아, 쉽게 얘기해. 나는 순진해갖고, 그래요? 그럼 막 다 들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닐 것 같은데. 저렇게 쉽게 말, 나는 뭐야, 이게? 나는 어쩌다 한 번씩, 꿈에 보여지고, 꿈속에 말하고, 꿈도 두 가지가 있어. 나도 꿈을 많이 꾸는데, 그냥 꿈꾸고, 꿈속에 메시지하고 두 개가 있어야지. 꿈만 말하면 해석을 내가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꿈을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말씀이 같이 와야지 꿈속에 메시지가 와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뭐냐면 영감과 계시는 다르다. 영감과 계시는 다르다. 계시는 말씀만 계시 100% 이거만. 근데 영감으로. 설교는 영감을 합니다. 감동을 하죠. 근데 자기 감동에 오면 그 말씀이래. 하고 말해. 그거 뚫고. 그래갖고, 얼마나 잘못 나가는지. 그래서 연계가 혼동스럽고. 저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막고 뭐, 받으니, 들으니, 환상, 꿈, 막, 그런 교회들이 1,000명 넘은 교회 못 봤어. 안 크더라고요. 아,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 나도 꼭 틀렸단 말이다. 근데 100% 아닌데, 복잡해. 누가 들었니, 안 들었니 갖고 따지고 하니, 그거 들어오면 안 돼, 뭐 돼. 십자가 있고, 피가 있고, 사랑이 없는데, 헌신도 없는데, 충성 나는데, 자기 집 딱 팔았고 내놓을 수 있어야지, 진짜지. 그래도 못 하면서 봐하고 들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누가 틀렸단 말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꿈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 그 맞으면 뭐 틀리면 뭐더냐? 맞으면 뭐 틀리면 뭐 돼? 네 삶이 인격이 변화돼갖고 죽어 헌신해. 네가 죽어 미랄 돼갖고 십자가 죽어야 열매가 맺지. 십자가 죽으면 없잖아. 열매 없어. 그래갖고 신령한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는 영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 쭉 하나 된 거 못 봤네. 서로 하나 되더라. 거기서 당신 단계야. 받았어도 맞았든 틀렸든 필요 없어. 당신은 희생하지 못했어. 헌신하지 못했어. 안 죽어. 맞으면 못해. 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령한다 생각이 난 말 안 듣습니다. 이제 자기가 부족해야 해야 너무 말 들어주고 안 들어줘요. 직통 계시 다 받았잖아요. 다. 그래서 큰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무게가 없어. 접시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난리가 나고. 또 싸워. 한번 싸우면 절대 화해 안 합니다. 또. 이렇게 딱 모이고. 막 그거 다 받았다 하고. 그 속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미혹이 영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 게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 사회의 변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깨져가지고 항복해가지고 불받아가지고 지상에 모든 원형함에 성하고 그런 모세 다윗이 고도망대고 별을 다해갖고 변화된 인격의 거룩한 변화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막 엎어졌다 뒤집어서 실험해갖고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조금씩 사람을 인격의 변화를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뚝딱 안수해갖고 그냥 불려갖고 환상 꿈다 열려갖고 뭐 쉬어버리지. 그 쉽게 안 돼요, 그게. 요새 또 감옥에 좀 들어가야 되고 도망도 다녀야 되고 별일 다 겪어서 울고 불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별일 다 겪으면서 인생은 그러네요. 사람 믿을 거 없네요. 주인밖에 없네요. 하고 다시 한번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합시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한계가 납니다. 다 보면 알아. 진짜 말없이 울고 기도하면서 헌신한 사람이 일꾼인데, 그 일꾼 기둥이인데, 무게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일단 참여를 하고 와놔야 돼. 회의에 참여도 모든 종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분열 체험이 하고 야분한 분열 체험하잖아요. 뭐 여호와가 회의한대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혼자 알아서 하시지 뭐 제의던가 회의해요. 자, 여호와 회의가 이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합을 누가 꾀어서 길라 나무에 가게 하겠느냐. 그렇지. 아합을 심판해 죽이려 마음먹었어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 내가 이러겠나이다. 이게는 다 아합을 깨갖고 길라 나무 전쟁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전부 귀신이 마귀가 들어갔고 막꿈 환상 봐갖고 막 아비오 아비오 이번 싸움은 크게 이깁니다. 전리품만 할 겁니다. 나가시오 나가시오 다 400명이 좋은 예언만 하고 앉았네. 미가야 불렀어요. 너는 왕이요. 이번 전쟁 왕은 죽습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나한테 기분 나쁜 말만 이 나쁜 놈아. 가만히 가둬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좋은 떡, 좋은 물 먹이지 말아라. 왕이요, 다시 와요? 왕이 다시 온다면 내가 이런 말안 합니다. 왕은 죽습니다. 그래요. 이놈 봐, 이놈은 꼭 그렇게 말해요. 항상 기분 나쁘게. 그러면 400명은 거짓말령이 다 들어갔어요. 여호와 회의에서. 누가 깨어서 아합을 죽게 하겠냐? 거짓말령 돼갖고 400만 다 들어갔다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네가 하나만 진짜 말해가지고요. 그래서 아합이 우연히 구미 화살 슉 쐈는데 아합은 변장하고 들어갔고 왕복 안 입고 근데 화살 휘 하고 딱 맞춰갖고 그래서 그 피가 그 피가 걔들이 핥으리라 이 네가 나봇의 포도원 밭을 뺏어 먹었어갖고 그피그 자리 그피 흘린 자리에 네 피가 흘린다 꼭 그대로 되었지. 하나님 너무 정확해. 정확해. 정확하시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들어야 될거 아니오. 지금 왜 싹꾼들이 나온가? 그래, 여호와 회의에 참여를 못 해.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면 한 두세 시간 좀 기도해야 될거 아니오? 기도 안 해. 반들반 놀러만 다녀. 음성도 못 들어. 이 교회가 나는 그래서 자꾸 신학교 미래, 하나님 신학교를 할수 있도록. 지금도 미래를 못 배우고 신학교. 꿈이 소원이 신학교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막 많이 터져. 뭐 목사님은 저런 얘기 하면 목사님 발등 찍네. 자기도 신학 해놓고. 그래, 나도 신학했어. 근데 할 때마다 속상해갖고 다녔어. 다닐 때마다. 박보영 목사 그러더라고, 박보영 목사. 그분이 의사하고 불 받아갖고 문에 바깥 제일 앞에 앉았다가 나도 가운데 제일 뒤에 앉아갖고, 아버지,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이 젊어서 바로 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이는. 근데 세상 저도 바람 쐬고 왔지. 그 사람 세상 바람 쐬고 왔잖아요. 그래서 업에 뒤집었다. 그리고 이 주님 막 철야하고 금식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그냥 학교만 쑥쑥 다녀가고 공부를 가고 들어간 사람하고 달라요. 그 몰라.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건 아닌데 아닌데 속상해 죽겠더라고. 저 교수는 아닌데 저를 못하고 있을까 막 속상해. 이건 뭐야. 그 신학 안 해. 신학 또 해야 돼. 그러면 안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울타리요. 울타리가 없어. 신학 안 하면 무엇이 뭔지도 몰라. 아, 이단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신학 꼭 필요해요. 신학 아는 사람들이 설교하면 안 돼. 그게 뭐요? 복잡하네. 그래서 아버지 어찌합니까? 그래서 WCWA 가고 이렇게 복잡한데
여호와의 그래 신학이 신학문의 대상인데 연구만 돼. 여러분 하나님 연구가 아니고 계시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내가 사람 배운 것도 아니고 아랍의 사막에 3년 동안 기도하다가 받았다 했거든요. 그게 계시인데 계시를 연구가 안 됐네. 예수 연구해봐야 안 나와. 연구는 혼으로 IQ로거든. IQ. 영어로 해야 된대. 혼으로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빗나간데 빗나간지도 몰라. 그래서 몇 미국에서 박사님만 따라갔고 참 하고 자기도 모르는 놈이 여기 소경이 와서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 7년 동안 다녀봐야 먹통이에요. 먹통. 사단이 다 당하게였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 화가 나 죽겠어요. 어? 호신대에서 나를 이단 취급해. 더블시 때문에. 어? 곽근영 선교자가 우리 자기를 선교했잖아요. 그냥 많이 각 의리가 있더라고. 호신대 전체 강의를. 그 전체 다 해서 교수에 다 해놓고 나는 강주 안대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아프리카 선교할 때 매달 천만 원 보냈습니다. 그랬대. 그만이 들리더라고. 다 들리더라고. 그분은 나한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의리가 있는 분이구나. 지금 양동 제일교 목포 양동 제일교 크게 목사를 해요. 나를 찾아왔어. 그때 그렇게 성교해 주셔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제 광주 왔는데 광주 와갖고 들리에서 미안해서 나를 하나 만나러 가서 따로 그날 왔대. 나는 목사님한테 그 은혜를 그래서 그때 성교가 그렇게 큰 신학교 만들었다고. 근데 막 성교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허신대에서 나를 그러냐고. 나를 이단 치고냐고. 근데 이거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신학교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아 기도도 하는 사람들아 기도도 하는 사람들 영어 세계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싹군들 지옥 갈 것들이야. 목사들 많이 지옥 갈 거예요. 많이 간다고 그래.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영광 다 받아먹어도 큰일 나요. 왜냐하면 많이 선생님 말라 심판이 크다 했거든요. 심판이 크다 선생님 말라 키는 어디냐면 이 아론 지파, 레위 자손 지파, 하나님의 소명 부르는 반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명에서 자기가 안 받고 너무 예언기도 받고 누구가 엄마가 서원했다고 하고 신학교 갖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도 안 불렀는데 제사장 돼 갖고 누구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어? 저는 정말 내가 사자 입사하려고 철회했잖아요. 하버에 사자 입사 기란을 했어요. 그때가 81년도 겨울이네. 처음 겨울날. 근데 그때 하나님 나 만나셨어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해. 그때만 기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세상 직장 갔겠지. 하나님 나는 사자 집사가 좋아요. 진짜 사자 집사려고. 교회에서 청소 오고 날마다 전도 되고 저는 세상 직장 가기 싫어요. 예수만이 살고 있는데 목사 되고 싶진 않아요. 왜? 자기가 없으니까. 세상 실패하고 나니까 망하고 나니까 다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조용히 살고 싶더라고. 남의 피해를 내가 빚쟁이가 남 돈 쓰고 못 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고 도망다니는 시생이니까 가만히 엎드려서 이제 그냥 청산하고 그래도 전도는 다녀야 되잖아. 예수는 너무 좋으니까. 그때 주님 오셨어요. 한 2시경에. 그 추운 겨울에 그 개척기 뭐 1월 달인데 얼마나 춥겠어. 거기서 엎드려 기도한대. 깜빡 졸았는지 어쨌는지 비몽사몽 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주님 모습은 모르겠어요. 음성만 들려. 환해지면서 너는 사자입상 아니고 내 종이다. 그리고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확 산에 늘려지고 하얀 양들이 쭉 따르는 모습. 아,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10일 금식을 갔어요. 그 사건이 나한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나 불러도 안 하는 걸 감 못하더라고. 근데 부른 밭도 안 하고 신학해갖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려고 다니고 앉았어. 누구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어?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야지 내 심령에 그렇지.
그리고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목회 안 돼도 주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못 만난 사람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안 불렀는가? 내가 잘못 왔는가? 그래서 갈등이 나갖고 이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장 해버려. 부른 사람들은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죽어버리더라, 죽어버리다가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게 문제야. 기도 예화에 회의 참여해야 되는데, 거의 70, 80, 90%가 회의도 참여 안 하고, 학문을 지식으로 한 시간도 기도 못 하고 배워갖고, 기도해서 불 받았을까, 방언 체험 했을까, 아무것도 몰랐었어. 아이고, 제가 동창 모임에 지난번에 갔어요. 몇 명 모이다 안에. 가보니까 세상에 천지 차이요.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천지 차이요. 그래도 저희들이 나는 안 간데 오라 해갖고, 이번에 2월 달에 세미나 나보다 강사 해주라 하더라고. 다녀서 모인다고. 동작 놓고 나보다 강의 하루 종일 해래. 지난번 갔다 했는데, 안 간다고. 내가 그 뭐 세미나하고 다녀서 내가 우리 교인들 챙겨야지. 내가 바쁜데? 안 간다고 했어. 근데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천지 차이야. 지금 동기들이 이제 아주 하늘 안 사람 있고, 땅에 있는 사람 있고, 그 30년, 40년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불 같지 않냐냐, 방망이 같지 않냐냐. 이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절대 잘 아셔야 돼. 이것만 생명이죠. 하나님만 생명이 그러고, 그 말씀부터 생명이 흘러와요. 생수가. 절대 이거 아니고, 이거 해서, 이거 영의 양식은 이것뿐이 없어. 뇌는, 이? 뽕만 먹고 자라거든요. 뽕에는 안 먹어요. 영은 말씀만이고는 안 먹어. 지식이요. 혼이요. 정보, 지식, 껍데기, 그건 영이 아니에요. 생명 못 줘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내가 너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 말씀 먹고. 최종은 지금 말씀을 대언해서 강단에 하는 말씀, 내 말 좀 전해라. 내 말 좀. 네 말 좀 하지 말고. 성질아 죽겠다. 아니, 모아놓고 피주고 사주고. 아니, 젖주라니까. 신랑은 젖주라니까. 썩은 젖주가 아니었네. 썩은 젖. 풀은 저장해야 되는데, 썩은 풀밭을 인도니까 성질 나서 아버지가 이것들 어찌할꼬 어찌할꼬 막 때려불러다가, 그래도 사랑한 자는 때려갖고라도 회개시키고.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더불어 싸우고 나서 전주에 40명 목사들이 모였어요. 통합직 목사들이. 자, 우리 신문 내고, 우리 목숨을 통합직, 이 더불어 잘못하고 싸우자. 그때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제 이름 빼주세요. 왜요? 제가 개척교였는데요. 노예에서 제가 지원받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요, 돈 끊어버려요. 저 자식 뭐 먹고 살으라고요? 아이고. 물론 거기 참여 온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거기 온 사람도 이제 막상 이제 강하게 싸우자고 하니까 딱 빠지더라고. 주여, 주여, 이것이 주의 종인가? 이게 주의 종이냐고요. 비평해봐야 한다면. 그래서 네가 뭐 네가 이런 얘기하고 너만 의롭냐 이놈아. 네가 그 사람에서 울고 기도해줬냐? 한번 뭐 얼굴도 보고 그 헤어지고 몰라요. 나도. 너는 선능의 너머한테 주님께서 너는 뭐냐 이놈아. 판단하지 마. 까불지 마. 너에게도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은혜 줘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라고 분별이나, 그것도 네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지. 까불그럽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좀 해볼 것인가? 뭔가, 왜? 이 천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가더라도 3층천 예루살렘성 최고 올라간 자리가 있고, 못 들어간 자리가 있으니까 알았어요. 1층천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응? 가장 밑바닥에. 응? 군대 갔으면 쫄병으로 들어가야 돼. 응? 그것도 못 들어가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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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억년 억억년 단 영원히 왕으로 있는 사람 있고, 5년 대통령 하려고 저 난리고, 이 나라 100년도 못 산 인생 가지고 이렇게 난리인데, 천국에 진급도 없어.
그가 무슨 뭐 전도할 때가 있어, 뭐 봉사할 때가 있어, 헌금을 해. 길바닥에 다 전부 금덩어리인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여기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저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 죄를 써. 해를 써. 어떻게 짧은 시간만 해볼까. 지금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말하고 싶은데 지금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너는, 저는 사실 실패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고 넘어지기를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너무 많은 것에 아버지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참 아쉬워. 한순간 한순간 아쉬워요. 정말 어떻게 살아볼까. 오므림쳐요. 오므림쳐. 제가 어제 우리 셀몸에서 월요일날 이렇게 모인 주간에는 목요일에 또 모이면 무슨 목사님도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 또 밥은 사람도 일주일에 두 번이나 뭔 죄가 있다고 저렇게 밥을 하고 고생 죽어라 하고 월요일날 모인 그 주간에는 목요일날 쉬어야 되겠다. 월요일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안라 여기 목요일 나오라는 게 월요일날 저렇게 나오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수가 좀 모여야 힘이 날 건데 그래서 분산돼. 아이고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목요일은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 3월 4일 그 주간은 목요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래놓고 와서 본 게 또 모여갖고 찬양할 게 또 마음이 또박하지네. 몇몇 왔을 때 한 거 이게 플러스잖아. 아휴 그래서 어찌 할 것인고. 내 마음 아시 그래서 목요일 한 번 더 오고 안 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단 얘기요. 그래 어떻게 그래서 모여놓으니까 좀 얘기는 하고 찬양하고 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주책 없이 또 길게 설교 앉았고 욕심이 욕심. 저는 이게 저는 목회가 그래요. 설교 얼마나 하고 자기가 읽었는데 내 삶의 행동 모습이 설교가 돼야 돼. 아멘? 내 표정이 설교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몸을 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고 쓰고 있는가 그것이 설교지 어떻게 되겠어. 별 말이 필요 없어요. 당신 어떻게 살아? 그게 설교해야 돼. 삶이 설교해야 돼야지. 무슨 소리야? 응? 그래서 안 놀고 뛰고 달려와서 지금까지. 그래서 불행한가? 행복하거든요. 제가 너무나 행복해. 응? 뭐. 저는 하루 한 시간 그냥 안 보냅니다. 얼마나 스케줄 짜갖고 보내요.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어? 근데, 아, 이것이 얼마나 복이지.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참에서 어쩌자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적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안 정해졌더라고. 출발부터 됩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야 돼. 다윗과 사울왕 다른 점이 다윗은 계속 기도해 음성 듣어서 싸울까요 말까요 다 전략 다 가르쳐줘. 사울왕은 기도 음성이 없어. 여기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목회도 그리고 목회도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으면 100% 성공합니다. 성령 음성 들으려니까 제가 자꾸 울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이웃 살리고 3시간 들으면 귀신 쫓는다 그랬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야 3시간도 못 오던 사람은 싹꾼이라고 내가 함부로 기분 나쁘게 들 거예요. 다 형편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저기 산막계 이일성 목사가 3시간도 기도 못 하면 그러면 내가 꼭 그분 배웠어요. 대단해 그분이요. 내가 존경스럽어요. 그래 목회자가 3시간도 기도 못해요. 어? 기도. 어? 기도. 내 뜨거움이 내 못해. 어? 그 시간에 못해. 예? 그래서 지시할 땅이니까 어딘지 오니까 출발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다고 가고 막 계속 인도받잖아요. 저는 항상 뭘 좋아하냐?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은혜. 은혜가 딱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 축복인데 5천명 먹인 것이 그 오병이어의 안수니까 5천명 12명이 남았습니다. 자, 계산하지 마세요. 빌립은 계산 200대는 떡이라. 아니요. 안드레가 나서 내 몸뚱아리가 오병이어 떡덩이라 돼갖고 주님 나한테 안수하면 엄청 해서 나는 항상 그 꿈을 꿔요. 우리가 금년에 배가 됩니다.
막 기대를 해. 될 수 있어. 전략을 세우고요. 지금요, 보여요, 징조가. 5회에 전부 지금 우리 성천 목사가 전도 프로그램 했지요. 어? 지금 2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요, 전 학년 전부, 어? 주일학교 전부, 특별 새벽 기도죠. 그 주간은 전성도 전도 주간이요. 3월 둘째 주는요, 인카이 목사 15만 개, 우리나라 5만 개, 15만 개 개척은 목사가 와, 애국 목사요. 세미나가 계속이요. 4월 마지막 주, 5월 둘째 주죠. 7월 첫째 주죠. 10월 둘째 주죠. 얼마나 부흥의 세미나가 많은지 몰라, 지금. 좋아, 안 좋아? 아. 내일 저녁에는요, 김성은 목사, 갈립선교 금요 오셔. 나는 예부터 외부 강사 저쪽 우리 탈 수 있죠. 그런 분들 도와줘야죠. 선교회인데 북한 선교고 탈북자 선교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내일 저녁에 뭐다 다 오셔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분 보고요. 하, 진짜 목사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와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어. 꿈이 있어. 꿈. 자 은혜다. 다시 말 하나님 내게 부흥시키고 주고 역사해주고 복줄 수 있다. 믿음의 꿈을 꾸셔요. 하시면 된다. 하시면 된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만 하면 그 다음에 주님 음성 듣고 인도받는데 뭘 하나님이 안 주겠어. 그런데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몽사 거짓선자 예언이 나옵니까? 이 키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이 없이 복만 받으려니까 빗나가. 계속 영음을 하나님을. 내가 주님 만나고 피를 만나고 죄 용서받으면요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그냥 쓰레기라도 치우고 목숨 걸고 촤악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보다 연약 불쌍한 사람 눈에 보이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되겠고 세워줘야 되겠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 세워줄까 하고 그 뜨거운 가슴이 마음에서만 온다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없어. 그것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인격의 변화인데 뭘 달라고 달라고 불교 무당들은요 회개가 없어. 회개 없어요. 그냥 달라고 천번 4시부터 12시까지 앉았다 이제 저러고 앉았어. 픽 쓰러져. 그래서 뭐 하려고. 회개는 없잖아. 회개가 뭐요? 주여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고 내가 삶 변화가 없어지지 너를 고치고 통회하고 고치고 회개를 해가지고 주님의 복된 그릇이 되라고 몸부림 치면서 하나님 동의하기에서 내가 삶을 감당하는 가끔 기도 중에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해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내가 은혜가 많았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얘기가 막 나와요. 하, 내가 멍청하고 미련해갖고 꼬라지만 많아갖고 혈기만 잘내고 그래서 일이 그랬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되게 보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줘. 깨끗하니까. 더러워갖고 욕심만 있는 내가 회의에 못 들어오지 마. 너는 끝까지 나를 이용해 몰아넣으며 기복신앙. 기복 복은 구하지만 너는 그 복이 목적이냐. 나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울고 있는데 나 예수의 심장 가졌느라 나는 예수의 근적 가졌느라 심장 흔적이 없어. 어쩌라고. 3시간 차 기도 못이 그렇게 힘들어? 세상 거 좋아서 그러지. 주님 사랑한다는 연애한 사람 3시간 앉아서 뭐 어딨어? 어? 사랑하면 마음에 딴 데가 있는 게 콩밭에 있는 게지. 문제는 나예요. 세상 질려고 고생해봐야 돼. 세상 너무 편하고 잘된 사람은 안 됩니다. 에요, 세상이 좋으니까. 나는 세상에 질려본 사람이고 돈에 질려고 사람에 질려버리고 배신도 얼마나 나같이 배신 나가도 없어. 별일 다 겪고 주여 알았습니다. 믿을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배신도 별일 다 당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 사랑하게 예수님 보고 살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